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H스트레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실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살이 좀 빠졌어요. 저번에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제가 몸무게가 지금 원래 저 이런 얘기 처음 드린 것 같은데 원래 100kg가 넘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94, 6kg 정도 아니지 6kg가 넘게 빠졌구나. 그리고 일단 체지방은 아직 좀 높은 편이긴 한데 22%고요. 근데 골격근량이 44kg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운동을 하면서 이게 몸이 좀 건강해졌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는데,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저에게 좀 도움을 준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맨 올로지 컷. 이거 요즘 많이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유튜브에서도 그렇고, 사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저도 이 광고 보고 사실 이제 이거를 먹으면서 운동하면 괜찮겠다 싶어서. 근데 그 2PM의 옥태견 씨, 그러니까 옥태견 다이어트로 좀 요즘 유명해지 그런 제품이죠. 근데 이게 맨올로지 컷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. 여기에 그 보시면 총 세 가지의 그 보조식품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 건데,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 탄수화물이 이제 쌓이는 걸 쌓여서 지방이 되는 걸 억제해주는 그 성분이에요. 그래서 체지방을 이제 감소시키는 감소시킨다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이 몸에 쌓이면 그게 지방이 되면서 그 포화지방이 되잖아요. 근데 이걸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남성분들은 다들 아마 잘 챙겨 드실 텐데 이제 밀크시스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따로 안 챙겨 먹어도 이거 맨올로지 컷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그 밀크시스도 같이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고, 그 세 번째로 이제 운동을 할 때 사실 가장 지치지 않으려면,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으려면 어쨌든 지구력이 되게 중요한데, 기초대사량이랑도 연관이 있겠죠? 기초대사량도 연관이 있을 텐데, 아무튼, 그 지구력을 증진시켜주는 그, 이름이 뭐, 어려워. 옥타코사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옥타코사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구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고요. 이건 어떻게 먹냐면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캡슐형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걸 총 두 알을 먹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, 점심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. 그래서 총 세 번 이렇게 두 알씩 섭취해 주시면 되는 건데, 지금 먹은 지는 제가 한 통 다 먹고 이제 새로 온 거를 하나 더 오늘 처음으로 까게 됐어요. 그래서 확실히 그 요즘은 제가 생각한 거는 저 역시 사실 무슨 뭐 살을 빼서 무슨 뭐 몸짱이 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,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있다 보니까 좀 건강해져야겠다,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식단은 사실 저는 잘 못해요.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크게 막 그렇게 그냥 아침에 샐러드 먹는 정도? 아니면 이제 밥을 좀 현미밥 같은 걸로 바꾸는 정도? 그리고 점심은 그냥 먹고 저녁도 웬만하면, 그쵸, 사실 이제
술을 아예 안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이제 그렇게 된 경우인데, 그전처럼 무슨 뭐 과식을 한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이제 없앴고, 그러면서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살이 지금 어쨌든 94kg라는 결과가 나왔으니,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전 계속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해서 계속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, 목표는 전 80kg대까지 일단 가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다이어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그렇고요. 그 확실히 메놀로지 컷을 먹으면서 제가 느낀 건, 전 사실 운동을 무슨 뭐 헬스장을 간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제 아이 놀이 매트 위에서 그냥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뭐 홈트레이닝 정도? 그냥 스트레칭 플러스 홈트 정도? 뭐 기구를 든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.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성북구 쪽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기름역 쪽이에요. 근데 아시죠? 기름역 딱 내리면 그 언덕 쭉 올라가야 되는 거. 거기 매일 걷습니다. 거기 매일 걷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뭔가 어쨌든 간에 어딜 간다고 하면 무조건 걸어야 돼요. 그 엄청난 언덕을.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면서 그걸 걷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됐다 보니 좀 운동이 된것 같은데, 크게 뭘 따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실히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출근길이 안 힘들다? 그 언덕길의 출근길, 퇴근길이 안 힘들다 라는 것 확실히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?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성분도 그렇고, 일단 보통 남성들이 몸 만들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좀 제품 같긴 한데, 그런 효능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좀 여성분들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간 건강이나 이제 지구력 증진에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, 뭐 운동하시는 분들 남성 여성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물론 밥 먹고 이걸 먹고 그냥 뭐 운동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, 확실히 운동을 해야 좀 효과가 좀 부스터 같은 느낌이랄까?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메놀로지 컷과 함께 여러분들도 좀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이상 H스테레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